옛날에 뭐 뉴스를 뉴스로 덮는다 덮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있지만은 저는 그게 지금은 사리에 안 맞는다고 보는 게 그냥 온 동네 아주 그냥 똥 냄새가 진동을 해. 계속 뿌려대, 계속 뿌려대. 냄새를 냄새로 덮는다는 게 이제 온 천지가 그럼 악취가 된다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여사판이에요. 사실입니다.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뿌리는 게다 여사야. 그걸 갖다가 덮으려고 그래? 나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아니, 여당 전당대회도 여사 문제, 한국일보에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말고 신종 주가 조작 수법, 전환 뭐 인수 사채라고 하는 거.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 같은 파생 상품을 연계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 신종수법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김건희 그 여사 계좌가 또 이용되고 최은순 그저 어머니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기간이 또 2011년에서 2017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이후죠. 계속했단 얘기지. 근데 수법이 바뀌어. 이게 한국일보 단독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한국일보가 어떤 언론입니까? 정권 까는 언론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적 성향을 자칭하는 언론인데 거기도 이제 다가 계속 분석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온 천지가 여사판이에요. 이것도 여사판, 해외 출장 나가면 여사 사진 잘못 찍혔다고 또뭐 언론사에 뭐가 날라와. 이것도 여사, 저것도 여사. 도대체 한두 개를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뭘 계속 뿌려봤자 다 여사라고. 좋게 얘기하면 현안 주도형 인물인지 전국 주도형 인물인지는 그러니까 모르겠으나. 이왕 뿌리려면은 여사가 사라지는 뉴스를 뿌려야 되는데 아, 그러네요. 계속 등장하시네요. 오히려 더 존재감이 두드러지잖아. 요 다음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에 에서 청문회를 열었고 거기에서 아예 소득이 없었던 것도 아닐진데 너무 이제 그 검찰 조사 관련된 뉴스나 디올백 뭐 이런 걸로 이제 덮여버리니까 이게 또 다른 전략 아닐까로 생각 들었지만 하지만 어쨌든 본질은 똑같다. 다 김건희 여사가 개입돼 있는 사건이고 오물을 오물로 덮어봐야 이 오물 냄새가 진동할 뿐이다라는 이제 진단을 주신 건데.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똥풍선을 내려보낼 필요가 없다니까? 이미 남한 천지가 온 오물인데 뭐하러 오물을 날려보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기 휴지 잘 닦으라고 휴지 풍선만 내려보내잖아. 그왜 그렇겠어? 오물이 많다는데 휴지라도 보내주자. 그 대통령실에 떨어졌잖아, 이번에. 어제입니다. 아니, 난리가 났어, 이것도. 그리고도 또저 경호처장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거 봐요. 다 대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아, 야, 참. 이거는 뭐. 다 대비하고 있었다는 거요? 참,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이제 신원식 장관 뿡 나타나가지고, 이제 저기 뭐야, 북한이 전단이나 확성기에 총격을 가할 수 있다. 근데 저 사람 저기 2월 달에는 4월에 북한이 총선에 도발한다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구체적으로 제2의 천안함 사태나 지대공 미사일 발사로 도발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서운한 게 북한이야. 아, 총한방쏴좀 쏴주지.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왜 저렇게 또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는데 이제 확성기 빵빵 틀어댈 거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언제 총한방안 쏴나? 뭐 이거 기우제 지내나? 저 양반 맨날 저래요. 맨날 저래. 뭐 그거에 대한 이제 해법이나 이런 게 마땅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둘러대기만 하는 것인지 대비를 잘 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대북 확성기를 중단할 수도 없고 9.19 군사 합의를 사실상 중단 뭐 파기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만 사실상 파기에 가까운 선언을 해놓고 나서 이거를 다시 백도할 수도 없는 일이니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둘러대기만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뭐 듭니다. 아이, 나 참.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권이 국내 정치에서 사면 초과가 될때 출구 전략은 외부에서 찾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시선이 북으로 향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총선 때 그거에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같은 야당이 선거 편하게 치른 거예요. 그 저 북에서 아무 동향이 없었고, 예. 미국이 전략 자산 하나도 안 보냈고, 예. 그래서 왜 그 이종호를 이제 김기현 변호사가 만난 거고 막 했던 게 작년 3월에 1사단에서 있었던 쌍용 훈련이라고, 예, 예. 한미연합 상륙 작전 훈련 그거 참관하면서 이 카톡방이 맺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훈련이 북한을 가장 자극하기에 좋은 상륙 훈련이잖아. 예, 예. 이게 최고의 공격 작전이라고 말이야. 예. 그래서 그때 북한이 난리칠 때라고. 예. 근데 올해 한미연합 훈련에서 그 훈련을 안 한 거야, 3월에. 예. 다 한다 그랬어. 안 한 거야. 예. 이제 미국이 보니까 아주 한국 정부가 조금 위험하고 야, 한반도에서 불상사라도 날까 봐. 예. 그때 내가 저 3, 4월에 예. 미국 손님들을 좀 만났어요. 예. 근데 꽤 책임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별걸 다 묻더라고 나한테. 어떤 걸 물어봤습니까? 그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부가 예. 국방개혁 4.0이라는 걸 해요. 네네네. 국방혁신 4.0. 예, 들어봤습니다. 이게 로봇, AI 예. 뭐 이런 이제 첨단 기술을 국방에 접목하는 그런 어떤 혁신 연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저기 지칭하면서 예. 혹시 윤 정부가 북한하고 뭐 좀 문제를 일으키려고요. 자꾸 AI 드론 얘기하는 거 아니네. 오. 그래서 내가 보니까 황당하더라고. 예. 아니 AI 드론은 세계적 대세인데 그거랑 북한이랑 무슨 어떤 무슨 그런데 예. 그런 것조차도 의심을 하다 이거지. 아. 그런 것조차도. 예. 근데 그냥 자연인들이 그렇게 떠들면 에이 아니야 하고 말겠는데. 예.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진지하게. 예. 저 무슨 사고 칠 거 아니냐 이거지. 예, 예. 그래서 AI 드론을 뭐 북한에 날려보낸다든가 뭐 이런 일 없겠냐 이거지. 예, 예, 예. 문제를 일으키나. 네. 그래서 살다가 보니, 아, 이렇게까지 불신을 하는구나. 예. 그래가지고 일체 뭐 안 보내줘요. 한국에 뭐 전략 폭격기 뭐 잠수함 하나도 안 보내다가 선거 끝나고 이제 이 정부가 북한의 흥미를 잃으니까. 예. 그때 보내더라고. 6월에. 타이밍이나 이런 시기들을 다 조율을 하나 보네요. 실제로. 실제로 저 미국은 북한이 관심사가 아니거든. 중국이 관심사지. 아. 예. 그래가지고 저 이번에 한미일 훈련을 제주도 남방에서 했는데. 예. 그게 중국 대만해요. 남중국해 이런 게 준부대예요. 그래서 난 좀 보니까 웃긴다. 윤 정부에 하나도 장난을 안 맞춰주는구나. 예. 그리고 의심하는구나. 예. 그러다 수미테리 사건이 터진 거야. 아. 그러다가.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재빨리 문재인 정부 아마추어리즘이다 하는데 사실은 수미테리한테 정보를 제일 많이 빼먹은 건 윤석열 정부거든. 예. 그 수미테리가 그 저기 국정원 요원의 그 미국 대사가 주미 저 한국 대사관에 외교관으로 위장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 예. 그런데 수미테리가 국무부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그 위장 근무한 국정원 요원이 있던 차에 타서 국무부 회의 메모 내용을 저 촬영하게 해줬다. 수첩에 적은 거를. 예, 예. 그거 이번 정부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 정부 연맥이는 걸 내가 보면 누가 봐도 뻔한데 예. 니들 자꾸 미국 정부 염탐하지 마. 이래가지고 저기 스파이법을 적용하는 건데 예. 이런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해요. 옛날에 로버트 김이라고 예. 김영삼 정부 때 그 짓 하다가 무기징역 선고 받고 나중에 9년형을 받아서 그 9년형 기가 끝나도 보호관찰은 계속돼요. 얼마나 그 거의 뭐 살인범 취급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게 보니까 윤석열 정부 연맥인 거고 그 이 정부에서 그 수미테리한테 보낸 외교부 문자 메시지를 까버렸잖아요. 거기에 그 저 윤석열 그리고 용기 있는 첫 발을 내딛었다. 네네.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을 얘기하는데 기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저 얼마면 되겠습니까? 500달러 보냈습니다. 안보실장과 예. 대사가 행복해하십니다. 네. 그때 안보실장이 누굴까?
김성한 안보실장. 아. 그 다음에 대산 누굴까? 지금 저기, 저, 어, 국정원가 있는 조태용. 아, 진짜요? 네. 다 이 정부 핵심 인물들 아닙니까? 실제 스미테리하고 일을 꾸민 거는 윤 정부에서 다 꾸몄고. 아, 행복했다며. 관계를 맺었던 거는 박근혜 때부터 문재인 지나서 이제 실행 단계는 그럼 윤 정부에서 벌어진 거네요? 그거 다 깐 거예요. 어. 근데 왜 해명을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어? 멍청하니까 그러지. 아니, 실제로 똥이지 된장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미국이 자기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가가지고 온갖 그 아부를 다 하니까 예. 오히려 우습게 보잖아. 아, 국가가 이렇게 예. 우습게 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 예. 그 외교라는 건 프로들이 하는 건데 예. 이게 어떤 그 격을 세우고 논리를 세우고 예. 내가 미국 사람들이라 겪어보면은 미국에 대해서 비판도 논리정연하게 하면은 굉장히 존중해줘요. 어, 그런 생각이 가능하구나. 예, 예. 어,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존중받거든요. 예. 저희 한미일 뭐 이런 거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가, 저도 손님 많아요. 그런데 꼭 이 사람들이 안 그럴 법한 사람들이 의심을 하더라고. 거기에다 이제 핵무장 얘기까지 나와버렸으니. 예. 이제는 뭐 제재하지.